3점. 뚝배기. 아, 다시. 호, 뚝배기. 이쪽으로 성공했어요. 아, 안 넣고. 자, 저희가 준결승부터 중계 방송을 할 건데 현재 지금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해제초등학교 윤서진 선수와 두담자감 태권도장의 이성빈 선수의 남자 초등학교 5학년 플라이급 8강전입니다. 자, 윤서진 선수 5학년인데도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내년도 무망주예요. 3점. 아, 다시 머리 공격 성공시킨 윤서진 6대1. 아, 왼발 분투까지 8대3. 윤서진 선수 5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윤서진 선수 유연성이 엄청 좋아서 머리 공격을 방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 9초. 아, 저 오른발이 상단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좋거든요, 윤서진 선수. 아, 다시 그러나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10대3으로 윤서진 선수가 1회전을 가져갑니다. 윤서진 선수의 앞발 공격, 오른발 상단 공격을 좀 조심해야 되고, 이게 단발로 오는 게 아니라 성공하지 못했을 때 2단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회전. 정우영 주심이 2회전 시작을 알리면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 다시 오른발로 상단을 노려보고 있는 윤서진. 아, 나가는 게 좋아요. 내영. 아, 여기서 또 뒤로 감죠, 윤서진 선수. 유연성이 좋아서 저런 기능이 가능해. 아, 2대1. 아, 그럼 다시 2점 획득해서 4대1로 앞서가고 있는 윤서진. 많은 지도자들이 윤서진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7점. 머리 공격 성공을 시켜서 비슷한 체급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윤서진 선수의 경기를 지금 관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아, 10대4. 기량으로 윤서진 선수가 좀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 윤서진 너무 좋아요. 아, 다시 성공. 13대4.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스코어 2대0으로 윤서진 선수가 남자 초등학교 5학년 플라이급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결승입니다. 해제초등학교의 윤서진 선수와 진주스포츠클럽 김유찬 선수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5학년 경량급의 최강자죠. 해제초등학교 윤서진 선수. 전관왕을 하고 있는 선수. 네. 아까 그 김현지 코치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진주 스포츠 클럽 선수도 김유찬 선수도 굉장히 좋다고. 아까 또 김성률 선수와 김유찬 선수가 박빙의 경기를 펼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유찬 선수 올라왔거든요. 새로운 강자와 새로운 강자인가요? 아, 예. 도전자인가요? 네. 도전자라고 해야 맞나요? 네. 과연 윤서진 선수는 정상을 지킬 수 있을지. 아까 게스트로 참여했었던 김현지 코치가 세컨에 들어갔습니다. 아, 양 선수 앞발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 윤서진 2점 먼저 성취점 획득하고 있는 윤서진. 거기에 감점까지.
네. 아, 3대 3. 얼굴 맞춘 것 같은데요.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남자 5번이고 27번. 용대 참승특권 여자 최하율. 자, 박대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 선수. 호 1포트 대기. 의도가 보이죠. 홍 선수에서는 윤석인 선수가 상단발 너무 좋으니까요. 네네.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걷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12대 6으로 앞서가는 윤석인 선수입니다. 아 역시 왕자다워요. 앞발을 아 너무 위험했어요 지금. 큰 거 나왔는데요. 아, 김준찬 선수. 간간이 윤석인 선수가 저런 뒷동작을 한 번씩 허용을 잘하거든요. 저럴 때 좀 몸을 틀어주면, 상체 이렇게 틀어주면 좀 좋은데, 그런 모습은 아직 좀 보이지 않네요. 예, 조금 더 배워야 되겠죠. 이 김준찬 선수는 아까 경기, 저 준결승 경기를 보니까 본인이 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알고 있는 선수더라고요. 예. 고득점을 누리고, 좀 전에도 점수가 좀 벌어지니까 고득점을 누렸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예, 예. 칭찬해 줄 만합니다. 방금도 그 뒷동작이 그 후려차기를 돌려기를 시도했는데요. 네. 아 좋은 방법을 시도했거든요. 오 잘생겼네요 두 선수. 자, 이해 계속 갑니다. 다시 한번 연락드립니다. 국민 입상자 선수는 수영차에서 메달과 승장을 수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유찬 선수 세컨석에서 안면 부위에 대한 영상 판독입니다. 안면 부위가 이 보호 장비가 없기 때문에 네. 센서가 작동을 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저럴 때에는 부심들이 누르든지 영상 판독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코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한번 뺏기면은 이제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자 5번 연구 1위팀 결승 수영조 강민준. 기관을 놓고 방귀가 다시 뜯게 됩니다. 두 발 지금 연속으로 성공시켰어요. 아, 안 넘겼어요. 넘겼어요. 아, 재미있네. 아, 개구리인가요? 아, 대단한, 저런 집중력.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윤석인 선수가 사실은 몸무게가 많이 미달이 돼요. 네. 사실은 핑급 선수거든요. 날씬하죠. 그런데, 예, 그런데도 저. 아, 다시 보니. 네, 결국은, 네. 이야, 이 김유찬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이 선수를 점수차 승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는 윤석인 선수. 이렇게 해서 올해. 왕좌를 지켰습니다. 그 전대를 전반항을 네. 해버리는. 아, 예, 대단합니다. 내년에 좀 더 기대를 해봐야겠죠. 아, 끝났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퇴근하고 뭐해? 나 새치미가 생겨서 다녀올게. 오, 진짜 재밌나 봐. 그럼 해보면 안다니까. 당신도 같이 가자. 공강인데 뭐하지? 떡국 먹으러. 회식방 갈래? 아, 야 지윤아 게임 한 번? 나 요즘 푹 빠진 게 있어서. 세상 멋진 취미, 당신만의 멋진 취미, 태권도를 만나보세요.